서장훈이 아내 오정연과 부부싸움을 자주 벌였고 요즘 예능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하는 서장훈, 아내 오정연과 서장훈의 이혼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오정연 아나운서 나이는 34살, 1983년 1월 18일. 전농구 선수 서장훈, 나이는 43살, 1974년 6월 3일. 둘의 나이 차이가 9살이었기에 둘의 결혼 초반에는 세대 차이 때문에 둘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오정연은 나이 차로 인한 불편함은 거의 느끼지 못한다. 남편이 덩치는 크지만 의외로 아이 같은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편이 가끔씩 삐칠 때면 내가 달래서 풀어주기도 한다. 이렇게 오순도순 살면 좋았을 것을 불행하게도 서장훈, 오정연은 결혼 불과 3년 만인 2012년 이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둘의 자녀는 없었죠. 농구 선수 서장훈 아내 사진. 사실 오정연, 서장훈 이혼 사유로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서장훈 오정연 루머 내용 X파일이나 결혼 생활 당시의 인터뷰를 보면 둘의 진짜 이혼 사유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서장훈은 거친 농구 선수 출신이지만 굉장히 섬세한 남자입니다. 게다가 서장훈 결벽증이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깨끗한 것을 무척 좋아했죠. 반면에 오정연 아나운서 성격은 정반대였습니다. 4호 242 155N 브라우저 2018년 4월 23일 21년 7월 2일 피인지. 오정연은 남편은 많이 깔끔하지만 난 좀 털털한 편이다. 그래서 내가 외출 뒤에 씻지 않으면 침대에 눕지도 못하게 만든다. 이런 일로 부부싸움을 했다가 나중에는 침대 반쪽에 나만을 위한 옷을 갈아입지 않고도 누울 수 있도록 공간을 남편으로부터 얻어냈다. 오정연은 내가 가장 잘하는 보리차이다. 보리차를 끓이면 남편이 간을 잘 맞췄다고 칭찬해준다. 사실 서장훈이 결혼할 당시에는 전성기가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결국 2013년에 은퇴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서장훈이 결혼할 당시인 2009년은 그래도 자기 농구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하여 한창 노력하던 중이었죠. 그런 중요한 시기에 부인의 내조를 받아야 하지만 서장훈 부인 오정연 아나운서는 요리를 거의 하지 못했고 또한 깔끔함을 좋아하는 서장훈과는 별로 맞지 않은 털털한 성격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 때문에 서장훈이 아내 오정연과 부부싸움을 자주 벌였고 이것이 이혼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주변의 증언이었죠. 오정연 이혼 이유. 둘 다 개인적으로 보면 다 좋은 사람인데 결혼 생활에 둘이 서로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정연이나 서장훈이 재혼을 하면 잘 살 것 같네요.